야, 임입니다. 도시건설 로그라이크 어게인스트 더 스톰을 챙겨왔는데요. 이번에 명망 20 난이도 거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 난이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파면 팔수록 재미있는 게임이라서 요즘 너무 재밌네요. 어려운데 재밌다. 자, 그럼 어게인스트 더 스톰 출발. 자, 어게인스트 더 스톰 이번에 명망 20 난이도 갑니다. 어게인스트 더 스톰은 이제 스팀 게임인데 도시건설 로그라이크형 도시건설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계속 이제 도시건설을 계속 랜덤한 상황에서 잘 해주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솔직히 되게 재밌는데 어려워요. 어려워서도 재밌는 점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는 죽었다는 거고 이렇게 된 건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률이 제가 봤을 때 지금 명망 20이 제일 어려운 난이도, 일반 유저가 하기에는. 그래서 한 지금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잘 깨서 유튜브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일단은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그 땅마다 보면 땅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것마다 이제 효과가 좀 다른데 초반에 좀 할 만한 땅이 여기가 꽤 괜찮거든요. 환경을 본다고 하면은 나무 유형별로 고유한 보너스 자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너스 자원이 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 좀 괜찮아서 요거 해주고 여기서 여우랑 도마뱀 받고 추가 주민 받고 여기서 이제 초반에 자원 선택해서 갈 수 있거든요. 공급품 꾸러미 받고 돈을 나 식량이 좀 중요한데 식량을 거의 여기는 농사를 거의 지어야 되기 때문에 대농원으로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면서 식량을 하나 가져갈게요. 요게 이제 필요한 자원이 이렇게 챙겨서 갑니다. 갑시다. 땅이 어떻게 생긴지 봐야 돼요. 일단 이게 다 페널티입니다. 참고로 요 빨간색이 요거는 이제 특전이고 명망 20개냐 20개예요 페널티가. 자, 땅이 요렇게 생겼다. 일단 인간이 있고 여기에 지금 비옥토 여기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저기 하나 있다는 거 확인했고 초반에 바로 할 거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나무꾼 야영지거든요. 나무란 자원이 제일 많이 쓰이고 제일 중요한 자원 중 하나라서 나무 야영지 바로 갈게요. 그리고 또 3으로 하고 길 좀 놔주고 길 해주면 조금 이동도 좀 더 빨라집니다. 애들이 여기다가 애들 배치를 해줍니다. 나무 캐게 일꾼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창고거든요. 창고에도 일꾼 하나 해주면은 조금 더 자원을 왔다 갔다 잘 관리해주니까 해주고 요거 보면은 여기에 지금 돌이 있거든요. 돌도 좀 캐둘게요. 봐봐. 어? 미쳤다. 제재소. 이거 개사기예요. 제재소. 왜냐면은 진짜 중요하거든 제재소. 아 이거 너무 잘 나왔다. 살았다. 이게 나 판자가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 제재소 너무 잘 나왔고요. 어? 도구? 잠깐 육포도 괜찮을 수 있는데 초반에 가장 중요한 건 식량입니다. 식량 그 다음에 나무인데 지금 보면은 식량 얻을 것도 좀 괜찮아서 이거 지금 요걸로 가서 가야겠다. 너무 잘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랜덤으로 나오는 거라 좀 제대로 안 뜨면 좀 힘들 때도 많은데 지금 너무 잘 떴어요. 미쳤어요. 일단 특전 받을 거 생각해봐. 고대 버섯 기술 초반에 쓸 수 있는 걸로 주춧돌은 받으면 좋거든요. 돌려보고 한번 새로운 빈터 주민 한 명 한 번만 더 돌려보죠. 호박석 10개를 받는다. 약초 생산 플러스 이거 나쁘지 않겠다. 교역로 5개 완성할 때 호박석 10개. 그러면 일단은 교역소를 내가 여기가 이제 시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하나 넣고 교역소 또 여기 일꾼 하나 넣어주고 나무꾼 하나 빼주고 봐봐. 여기서 특전을 선택해야 돼. 뭘로 갈래? 고대석판 배달 이건 지령을 선택해 줄게요. 저는 초반에 받는 걸 좋아합니다. 빈터 근데 안 봐도 되는데 좀 초반에 받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교육로 4개 완성. 그래, 요렇게 해서 가자. 그럼 이제 판자를 목재 3개로 이렇게 판자를 만들 수 있어요. 2개를. 근데 원래는 이게 별이 있잖아요. 별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제일 별 낮은 거는 8개를 사용해서 2개를 만드는데 지금 같은 경우 진짜 잘 나왔죠. 굉장히 싸게 목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판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이 좀 더 잘 쓸 수 있어요. 편안하게.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요거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훈제장을 바로 가가지고 훈제장 이제 식량은 훈제장에서 구하면 되는 상황. 이게 보면은
얘네들이 식량을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 식량이거든요. 식량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뜨잖아요. 식량이 떨어지면 애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숫자 보이죠? 이 게이지가 아 맞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걸 설명 안 했다. 빨간 게이지가 꽉 차면 죽는 거고 여왕 노염이라고 해가지고 이 파란 게이지가 꽉 차면은 이제 좋은 마을이 돼가지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마을 완성 파란 게이지 꽉 채서 좋은 마을을 완성시키면 되는 건데 빨간 게이지 차기 전에 완성시켜야 돼요. 일단 여기 보면은 인간이 여기 보면은 13, 3, 5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숫자 있죠. 이 숫자 결이라는 건데 만족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게 만족도가 떨어지면은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탈출을 해요. 예, 도망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를 만족할 수 있게끔 잘 해줘야겠죠. 요렇게 해서 이제 육포를 만들어주면 보면 얘네가 여기 육포를 지금 먹으면 좋아해요. 얘는 육포를 좋아하는 친구야.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은 이제 좀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싸게 원래는 식량 하나 고기 하나씩 먹겠지만 고기 4개랑 석탄 하나를 사용하면은 육포 10개를 만드니까 지금 같은 경우 효율이 굉장히 자원 효율이 저거 좋은 거. 그리고 지금 보면 빨간색 되거든요. 폭풍기가 왔습니다. 폭풍기는 뭐냐 사해 계절마다 폭풍기가 와요. 폭풍기라고 해서 이제 뭐 겨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겨울 이렇게 힘든 날 겨울이 와가지고 이제 이 겨울 동안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숲이 이제 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높아지고 하면은 애들이 더 쫄거든요. 이런 게 좀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계절이라고 보면 돼요. 좀 더 애들이 좀 안 좋아하는 계절이다. 버티기 힘든 계절이다. 일단은 집을 좀 마련을 해주고요. 여기 보면 조건이 여러 개 있잖아요. 기본 주거지, 인간 주거지, 뭐 죽 필요한 거를 많이 해주면은 플러스가 올라가는 거고 얘네가 싫어하는 거 해주면 마이너스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늘려줄 거고 그리고 매 이 타이밍쯤에 신입 주민이 오거든요. 신입 주인 주민을 내가 좀 필요한 걸 얘가 좀 없잖아요. 우리 공룡땡이 좀 받아주세요. 이 이름이 뭐예요? 도마뱀. 도마뱀이 좀 적죠. 도마뱀 받아주고 일 시키고 이쪽을 이제 뚫고 나갈 준비를 해야겠지. 나 여기 보면은 얘는 일꾼이 10% 확률 2배 생산한다고 나와있잖아요. 이게 일꾼마다 좀 더 일을 잘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여우는 다른 곳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해당 일자리 종족마다 잘하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신경 써주면 좋고요. 교역소 이번에 요거 좀 팔아가지고 돈 좀 벌고 비옥토 주민 평판 포인트를 얻을 때마다 물 부대를 획득할 수 있다. 요거 하나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뚫어버릴게요. 여기 위험한 빈터거든요. 빈터를 열 때마다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빈터를 얻으면 바로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빈터를 열기 전에 돈을 미리 좀 벌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놔야 되고 이 바로 가고 그리고 빈터를 열면 또 페널티가 하나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요거 바로 깨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시간 안에 안 깨면은 지금 보면 여기 있는 페널티를 받아요. 노염이 올라가고 고대 돌날 변질이 50% 빨라지나 이렇게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깨줘야 돼 시간 안에.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깰 수 있는 게 도자기 30개랑 공급품 15개 해서 바치는 건데 무슨 페널티를 받냐. 아 오케이 노여운 포인트 0.5를 얻는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우가 여기에선 일을 좀 더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줘서 바로 이걸 착수해줄게요. 돈은 잘 버네. 다음 거 뭐인지 보고 도축장 꼬치 육포 꼬치는 두 명이 쓰니까 요거 괜찮네. 요거를 미리 해놓고 또 다음 거 이웃 부품이라 부품이 9개밖에 없지. 부품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다 부품 받는 거 있나? 없네. 부품을 더 받을 수 있는 우호도 교역로 레벨 올리는 거 요거 해줄게요. 부품이 이런 나무꾼 야영지 이런 거 있죠. 요런 거 요거 지금 뭐 소형 턱사냥꾼 야영지 이런 거 할 때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거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요게 나왔는데 24 판자 포도 죽 호화품 오케이 알았다. 얘네는 이제 일을 다 했으니까
철거하고 이쪽으로 가서 요거 갈대밭 있죠. 갈대밭으로 보내야겠는데. 그리고 이제 교역이 끝날 때쯤 되면은 돈을 납부할게요.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지금 나무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이제 건물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건물을 얻는 방법이 여기 시장에서 얻거나 사거나 아니면은 이제 평판으로 열리거든요. 설계도가 이 파란색 점점점점마다. 그래서 저거를 캐스를 깨서 얻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이제 여기 파란색 보이죠, 이거보다 높아지면은, 만족도가 이거보다 높아지면 이제 올라가요 조금씩. 그때 이제 얻으면 됩니다. 일단은 돈 내고 시장에서 물품 팔만한 거 있으면 팔아줄 건데. 오 괜찮은데? 돈을 벌긴 벌어야 되니까요. 하나 팔고. 오케이. 그리고 지금 보니까 빼고, 그 가장 기본 건물들 중 하나인 복잡한 작업대랑 간이 우측 빨리 넣어줄게요. 기본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건데, 보면 이 판자 효율 별 단계짜리라서 8개인데 2개죠. 이런 식으로 별마다 효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교역을 또 할 수 있게끔 요거 준비를 좀 해주고, 10개만 만들 수 있게끔 해놓고, 생산은 제한을 좀 걸어두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무한히 만들어서 자원이 부족하집니다. 그러면 식량은 42개. 식량은 충분하다.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결이 높으니까 올려주고, 여기 요거 캐게끔 해줘. 이제 농사 지을 건데, 이 농사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 중에 선택해서 하나 지어도 되고 둘 다 지어도 되는데, 일단 식량을 위해서 나무 딸기를 일단은 해주도록 하고, 이 밤에 이 폭풍기, 밤에 폭풍기 때 지어줄 거예요. 폭풍기 때 지을 건데 인간이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폭풍기 때는 씨앗을 못 심어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못 심고 이제 거름을 줍니다. 폭풍기 때 거름을 줄 거예요. 야 이거 언제 끝나냐, 빨리 끝나라. 이거 끝나면 인간이 어디 갔니? 인간 있는 걸 여기 추가해주고, 여기 있는 친구 받아서 2-1, 2-1 여기 받고, 도하면 결의가 났다. 여기 하나 추가해줘서 요거 결의 높이고, 여기 보면은 얘도 결의가 높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요거 여기 해주고, 여기다가 도마뱀을 시키고, 집을 빨리 늘려줘야겠는데, 이제는 슬슬 집이 없으면 애들이 기분이 안 좋아질 거예요. 특히 폭풍기 때 집 없으면 난리 나거든요. 폭풍기 때 집이 없다고. 너무 집이 쉬어야 되는데 폭풍기 때 집이 없다 난리가 나기 때문에 빌려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 이 돌날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조금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전역결이 증가하고 변지 저항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장식이랑 이런 거 다 추가해 줄게요. 이번 3년차 때부터 요거 준비해 줄게요. 이건 있고, 여기 일단 먼저 확인할게요. 균사체 23. 모든 건물 늘어나고, 가마 빗물 재분소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선 약초 폭풍 재배정 한번 해주고. 빠르게 된다. 상인 길드 도착할 때마다 호박석 10 나쁘지 않고 돈 버는 거. 여기서 35 요걸로 해줄게요. 공급 부끄러움이랑 고가치 교역로 9개 이상짜리 4개. 요거 다음 거 열고, 시간 내 위험한 민터.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일단 확인. 그러면은 너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마땅히 팔 건 없구나. 마땅히 팔 게 없다. 일단 일 좀 해봐라. 근데 너가 이거 부족하지. 잠깐만, 저거 있니? 어 요거 좀 사야겠다. 지금 없으니까 삽시다. 10개 보면은 두 배로 비싸게 사야 되죠. 개 양아치예요 상인들. 이렇게 살게요. 개 양아치 자식들. 개 비싸게 팜.
실제 가격보다 가격 정찰제가 안 되어 있어. 개비싸긴 팔아요. 올라갔고. 여기 캐라. 천이 제가 만들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없지. 10개. 너도 어차피 지금 당장 안 되니까 10개 정도만 해놓고 나중에 하나 추가해주고. 올라갔다. 그러면은 넣어서 둘이 넣어서 10개까지만 만들어볼까? 저 이따가 다 쓸 데가 있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기 시작하죠. 이제 이때 심고 이제 수확해요. 이렇게 열리면서. 그래서 이게 청명기거든요 지금. 소우기 때가 이제 봄이라고 보면 되겠죠. 소우기 처음에가 소우기, 그 다음에 청명기, 그 다음에 풍기. 이렇게 3계절입니다 잠깐만요. 좀 팔아야 되니까 요거 두 개만 팔아야겠다. 돈 좀, 일단 돈은 계속 벌어놓는 게 맞아서 해놓고, 여기다가 공원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전에 정원 필요했었죠. 요렇게 해주고. 집도 지금 보면은 다섯 개인데 인구가 꽉 차 있어요. 지금 총 1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쉼터를 조금 더 늘려주면 좋겠죠. 한 명이 못 들어가니까 완성시켜주고요. 여기 보면은 저장소가 너무 멀어서 여기 생산하는 거 너무 늦게 갖다 주거든요. 저장소 전진 배치 하나 해주고.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캐야 되겠는데. 죽 쓰지. 죽 먹지. 너무 지금 테크가 좀 늦는 게 있거든요. 여우를 빼서 여기로 두 명 보내고 이거를 가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가냐면, 여기 보면 얘네가 결의가 높아져서 이거 빨리 올려가지고 또 건물을 열어야지. 안 그러면 지금 계속 좀 딜레이가 좀 오래될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갑니다. 얘는 일로 보내고. 지금 보면은 여기 파멸 걸음이 나왔어요. 이게 3년마다 이렇게 공격이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가 안 해주면은, 이 계기가 풀로 차면서 이거 다 차면은 죽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이거 지금 미리 놓고 정화의 불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지금 없애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시간 안에 못 정리하고 이러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딱 3년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첫 번째 문제 이제는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뭐가? 목재가? 목재는 여기에도 지금 들어가고. 내가 이거 불날로 유지해야 되거든요. 불 계속 이게 소모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고. 만들어야 되니까 판자. 그리고 지금 식량 만드는, 육포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요거 만드는 데도 뭐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연료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연료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난리가 나니까 조금 지금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 여기 바로 뚫어가지고 확장 준비하면서 잠깐 볼게요. 아, 강철갱이 요거고. 돌. 그리고 다음 거 뭔지 확인해 봐야겠다. 뭐야? 전략에 따른 변화. 교역료 10개 완성할 때 모든 집의 거주 공간이 일자리 늘어난다? 도시 계획. 요거 하나 하고. 어차피 교역 많이 해야 되니까 나는. 위험한 빈터 이벤트. 어, 이건 괜찮다. 나무통이랑 이거 만들 수 있는 거 너무 좋네. 여기서 그러면 팔고, 어, 돈 좀 벌 수 있으면은 하고. 교역을 지금 하는 게 좋아서 조금 해줍시다. 하고 빨리 뚫어서 미션 깨고. 빨리 좀 해줄래? 오케이, 잠깐 멈춰요. 요거를 그러면은 페널티를 받아서 요거 계속 요렇게 두 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다 30.
이게 전염결이 2가 증가하는데 24개 이거 하나 있지 않았어? 이거 있었지. 이거는 이걸 해서 이걸 받아야겠다. 여기로 여우를 넣어서 빨리 해주도록 하고 여기 식량도 깰 수 있으니까 대농원 준비해놓고 요거 판자 도구 가능하지. 목공소 해줘야 되고 그러면 지금 너는 일 다 했고 적이 없다. 나 돈 내고 여기 하나 지고 이쪽으로 방향은 이쪽이야. 이쪽으로도 길을 내주자. 길을 냅니다. 요렇게 15개 25개 6개 자 평판이 올라가서 이제 설계도 하나 받을 준비가 되겠지? 그리고 요거 깨지면 또 설계도 하나 받을 준비 되고 그러면 이제 발전을 해서 좀 더 좋아지겠죠? 게이지 엄청 찾는데 지금 뭐 한 게 없어요. 네, 빨리 뭔가 돼야 돼. 이러면은 다 죽어. 여왕님 열 받는다고. 오웨이. 일단은 요거 한만 해주고 너도 여기 하나 해주고 일단 길을 터주고 이쪽도 길 터주고 거래할 만한 게 딱히 없었지. 팔 만한 게 돈 될 만한 거 없어. 좋아요. 요거는 지금 돌로 캘 수도 있지만 요걸로 해서 여왕의 은총도 평판을 일단 얻을 수 있잖아요. 호박속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가려고. 다음 이번 것만 한 턴만 어떻게 버텨보자라는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좋아질 게 좀 많아가지고 버텨볼 만하거든요. 좋아질 일만 남았어 솔직히 말해서. 식량도 나쁘지 않고. 근데 식물 섬유도 같이 해줄게요. 여기에 농사 하나 더 늘릴 거니까 여기 식물 섬유 하나 해주고 여기는 그냥 일반 농사 해주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번에 밤 되면은 청명기지 끄고 미리 얘들 빼주고 페널티와 한번 확인해보고 돌라의 주제는 번제 채소 수량 1감소 이동비용 증가 두번째일 때 빗물엔진 물 사용 3단계일 때 오케이 페널티 확인했고 퀘스트 깨진 거 엄청 많죠? 받고 이거 인구 늘어나는 건 잠깐 기다렸다가 잠깐 봐봐 취사장 선술집 꽃이랑 비스킷 잠깐 비스킷 얘 쓰거든요? 비스킷 먹지 따님 파이고 꽃은 어차피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육포만 만들고 있구나. 이거 괜찮은데? 꽃이 있으니까. 근데 선술집이 너무 좋지 않나? 선술집. 전역결이 3이 증가돼요. 그냥. 지금 보면은 또 얘네 이거랑 여가랑 이거 있잖아요. 여우랑 인간 둘 다 일단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긴 한데 또 필요하기도 하고. 두 개니까. 하나 받고 구도를 본다. 그렇지. 선술집 갑시다. 소농장, 도축장. 도축장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고. 그래 여기에 어차피 받을 게 있었네 내가. 소농장을 가서 그러면 잠깐만. 파괴. 농사를 소농장으로 지어야겠구나. 소농장 해주고. 선술집을 들어가고 인구를 2221 인구는 최대한 많이 받읍시다. 웬만하면 많이 받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팔매걸음 포랑이랑 여기 지금 보면은 요게 용역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건물 있잖아요. 되게 용역 건물 뭔가 얘네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약간 여가 같은 거 사치 같은 걸 할 수 있는 건물이 늘어나면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저것도 또 요것도 많이 올리거든요 만족도를. 그래서 저거 넣어줬구요.
이번에 배치를 땅땅 100개까지만 생산하게 해놓고 여기다 세우게 넣는다고 치는데 잠깐만 여기 하나 둘 셋 빨리 하고 여기도 일단 인간 좀 넣어줘 곡물로 해 곡물로 됐어 끝나고 나면 돈이 많거든요? 이번엔 좀 할 게 많습니다 잠깐 멈춰봐 여기 지금 받은 요거 바로 받고 특전이 일단 열 건데 30에 250 받쳐야 되는 거지 24 순제장 30개 받쳐라 석탄이 하나 플러스 나온다 이걸로 받아버리고 봐봐 아! 죽생산 플러스에 상인들이 빨리 도착 농부가 물건 다섯 개 더 나눌 수 있다 이건 나쁘지 않은데 아 조금 애매한데 필요한 게 없는데 딱히 포도주를 그냥 대충 한 30개 좀 사고 아까 전에 이거 올라가면 기분 좋았잖아요 파이도 사고 약간 이번에 약간 반펌핑 해야겠다 54 모든 건물 저장 용량 올려주고 비스킷까지 사야 되나? 비스킷은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하자 42골드 정도 남겨놓지 그 다음에 교육량 칸 느린다 요거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팔만한 거 요거 지금 팔만하네 요거. 돈 많이 벌 수 있죠 팔아주고 여기서 얘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인간을 하나 더 설치 더 배치해주면 얘로 배치해야겠다 여기 보면 얘는 결이 플러스 5까지 얻을 수 있어요 여기 넣어주는 거거든 너무 좋죠? 지금 보면은 애들 지금 이거 올라가가지고 지금 펌핑 엄청 돼요 애들 음식점, 죽, 이슬결정, 약초꾼 야영지 잠깐만 약초꾼 야영지를 지금 쓸 데가 있나? 약초꾼 쓸 데가 없다라는 거지 음식점으로 가고 음식점 넣어주고 여기서 요거 해줘서 요거 빼고 요걸로 하고 요거도 끄고 끄고 여기 하나 두 개 요거 만들어서 한 30개? 25개 정도? 해놓고 나무 캐고 나무 캐고 됐어 돈 12 하나 둘 돈 벌고 여기 와서 지금 근데 나는 물 캐는 데가 없잖아 물 풍기 9 일단은 빠지고 다음 건물 일족전당 회관 인간 도마뱀 도마뱀 여우 이건데? 인간 그러면 이거는 이쪽 전당을 받고 이쪽 뚫고 가야겠다 이거 뭐냐 두 개고 마지막 게 일꾼 생산량 10% 더 높은 확률로 두 배가 되고 전역 결의가 1증가한다 그러면은 공원 두 개랑 요거 정원 하나 들어간 다음에 이거 대리석 이거는 최종권 좀 비쌉니다 빨리 지어주도록 하고요 요거 캐서 도구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이 도구가 빨리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이 목공소를 좀 빨리 공짜로 얻어가지고 템포가 괜찮은 편입니다 돈 벌어 잠깐만 요정도만 해서 팔고 그래도 많이 올라갔어 반펌핑이 한번 끝난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펌핑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걱정은 목재가 너무 적다는 건데 내가 목재가 너무 없다는 거죠 큰일인데 빼고 이게 이 맵 자체가 지금 보면은 이곳이 나무를 좀 덜 캐요 다른 자원도 또 다 캐느라 그래서 이게 항상 목재가 좀 부족하거든요 여기 목재 관리가 좀 중요한 맵이긴 해요
빡빡하네요 근데 생각보다도. 나 아까 전에 이거 평판 오르면 받는 거 있었잖아. 그걸로 해서 절임식품 해주고 100 정도 땡기면서 여기 하나 넣고 하나 넣고 치수 하나 더 3단계로 유지하자. 절임식품 필요하니 하나 둘 절임 먹으면 또 기분 좋아질 테니까 두고 6포 빠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다가 하나 집을 또 넣어줘야지 되겠다. 돌난로를 또 하나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넌 뭐해다? 봐봐 팔 거는 효율이 안 좋아서 지금 팔긴 좀 그렇고 여우가 캐고 있다? 인간이 캐면 안 될까 우리? 인간들이 다 이쪽에 효율이 좀 안 좋은데 일로 가고 죽까지 나올 준비가 거의 됐기 때문에 그래. 다음 턴에 돈도 많겠다. 한번 또 쫙 밀어주면 되겠다. 돈 얼마 있어? 97? 미친 엄청 많아. 할 수 있다. 자 바로 일단은 먼저 받아봐. 일단 얘네를 받고 이 오 오케이 인구 만이 받았네. 그리고 여기서 사원? 사원 받고 인간 2명? 거대 채소? 채소 생산 플러스 2 좋은데? 파이 생산은 좀 애매한데? 1000 벽돌은 좀 적으니까 사고 여기 뚫어버리죠. 이쪽 라인을 뚫어서 여기 확장할 준비하고 여기에 지금 농사 지어야 되니까 일로 가고 빠지고 추가로 받을 거. 어? 이거 너무 좋다. 잘 나왔다. 자동화 빗물공항 소라장치 이거 저장소 이거 있으면은 애들 좀 더 훨씬 더 편해. 10 잠깐만 전역 결의가 12 마이너스가 되지만 채집꾼이 결의 마이너스 11을 얻지만 여왕이 은총을 얻는다. 설계도가 여왕 은총 얻을 수 있고 이거는 요걸로 진행하고 제일 싼 천 벽돌 천 두 마리 진행해서 이거 해주고 인구 받는 거는 돈으로 받을까? 식량이 90, 24 여우 이쪽으로 작은 돌날로 해서 집을 하나 넣는다고 하면 나쁘긴 한데 조금 애매하고 여기서 요거 15개 하나 둘 진행 광산 나왔다. 석탄 해주고 하고 다음 거 뭐야? 열렸어. 온실 빵집. 잠깐. 온실 빵집? 빵집 온실. 온실 빵집. 온실. 온실은 좋은데 저기 소고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소고기 물이 없다. 일단 확인. 돌켜라. 인구 꽉 차서 무조건 작은 돌나로 들어가야 되거든. 어디로 들어갈래? 들어갈 수 없게. 다 막혀있어. 여기로 들어가야겠는데 이렇게 들어갈 거면은 상자 깨면은 들어갈 수 있고 변질도 높아지니까 이거 미리 준비해놓고 나무꾼 야영지 일 안 한다고 하니까 일로 보내주고 바쁘다 일로 보내고 이분들 다 어디 갔는데 이렇게 없는 것 같지? 덜날로 다음 거 평판 올라갔어요. 온실 빵집이었죠. 빵집을 그냥 받읍시다. 빵집 비스킷 파이 용접소 훈련 장비랑 건축자재 도축장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니까 용접소를 그럼 받고 일꾼이 없다. 생각보다 일꾼이 없다. 저걸로 받아야겠는데 인구를 받는 게 맞겠는데 끝났지. 그러면 작은 돌날로 이쪽으로 인구 늘려야 돼.
또 하나의 확장지를 만들 거예요. 큰 확장지. 오케이. 지금 보면은 집 개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빨리 집을 늘려야 되고. 하나 둘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또 늘리고. 여기에 이제 석탄을 캐는 석탄도 난로를 할 수 있거든요. 석탄 들어갈 건데 잠깐 그 전에 잠깐 지금 이제 청명기였지. 끝나는 거니까 얘를 여기로 보내고 너를 여기로 보내서 나무꾼 다 내쫓고 여기서 요거 하나 둘 들어가고 싸우고 판매꾼 올라오고 쉼터를 하나 더 하나 더 쉼터를 늘리고 그 다음에 캐 보면은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캐는요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속도 빨라지게끔. 여기 업그레이드 종류 조정할 수 있는 건데 빨리 캘 수 있는 거 석탄 옮겨 해주고 석탄으로 불을 때려야 될 것 같아. 석탄 효율이 좀 좋아요. 조금 더. 그래서 이거는 석탄으로 캐라. 석탄으로 먼저 떼어라. 있으면 이렇게 바꿔놓고 육포도 만드는 걸로 석탄으로 먼저 해라 할 때 요런 느낌. 여기도 이걸로 하지 말고 석탄으로 해라. 목재로 하지 말고 석탄으로 해라. 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이거 빈터 두 개 더 여는 거고 깨는 거고 반까지 왔지. 콤보지. 시간 내 위험한 빈터 두 개를 연속으로 발견해야 되는 거지. 빈터 이벤트 두 개 해결하는 거고 콤보로 해야 된다. 위험한 빈터가 이거는 웬만하면 안 여는 게 좋고 여기 위험한 빈터 너는 너무 멀지. 여기는 잠깐만 여기에 식량 살짝 있으니까 들어가고. 아씨 위험한 빈터 왜 이렇게 안 보여. 여기? 여기랑 저기를 콤보로 열어야겠는데 여기랑? 이따 알겠다. 벽돌 생산량 3 증가한다. 그리고 이거 말고 좀 결이 가구 집 있는 애들 결이 늘어나는 거 해주고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다. 씨. 일단 아쉬운 대로 저렇게 써야겠다. 인구 받아. 2221 일로 와. 여기 뚫어야 된다. 여기 뚫어라. 시프트 눌러서 요렇게 하면 일자로도 깨지거든요. 해주고 잠깐 뭐 특전 받아야 돼. 농사 소농장 생산량 증가 좋아요. 그래 농사 열심히 접으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뭐야 요거 결이 올라가게끔 해주는 거 해줘야겠다. 15 팔고 쉽게 여기 그 지금 여우 두 개 파견 15 20 너네 빠지고 농사 일단 들어가고 죽. 잠깐만 우리 지금 요거 하나 또 안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지 너. 아 잠깐만요. 이러면은 너가 일로 와서 이거가 지금 식량을 예? 엄청나게 뺏어먹었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 돼요. 파이어티 좀 생각보다 빡센 거라 해주고 여기서 넣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해야 된다는 거잖아. 여기서 이걸로 만들어야지 뭐 어떻게 파이프 10개까지만 만들어라. 이거를 지금 여기서 먼저 만들고 돈 내고 깨졌거든 하나. 두 개 깨졌죠. 요거 하고 돈을 내야 된다라고. 잠깐 이
오야 이거는 10원? 싼거 아닌가? 가성비 좋은 거를 팔라. 와씨 이게 공급품 부러미가 없구나. 기다려봐. 약방 차 약차 의원. 차를 만드는 곳이 없고 약방을 가긴 가야 돼. 약차 의원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걸 가고 내가 지금 할게. 용역 건물 중에 내가 안 들어간 게 사원은 안 들어갔지. 사원 세팅하면서 여기 인구가 확인을 좀 해줘야 되거든. 놓고 돈은 들어오면 한다고 했지. 거의 다 왔는데 뭔가 지금 조금 불안하다. 요거 식량 30 대장간 파이프 교역 물품. 아, 요거는 요걸에서 깨주고. 하고 납부하고 다음에 또 팔만한 거 있니? 식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괜찮나? 식량이 좀 적은 것 같긴 한데 나무는 꽤 있고 여기 들어갔지. 자동으로 일하는 거 해주자. 파이프로 해가지고 물을 자동으로 할수 있게끔. 일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너무 바쁘네. 곡물 열심히 하고 있고 채소도 이제 괜찮거든요. 채소로 바꿔야 돼. 채소가 효율이 더 좋거든. 그쵸? 채소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채소로 이제 가지고 죽도 이제 캐기 때문에 죽을 캐게 되면은 이제 얘가 좋고 얘도 좋고 그러면 이제 둘다 좋아지니까 이거 결이 좀 차기 편해지고 이제 얘네도 맞춤집이 있어요. 또 얘네들이 건방지게 맞춤집을 또 들어가야 좋아합니다. 이제 맞춤집도 준비해줘야 돼요. 맞춤집은 진짜 좀선 넘지.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가 그렇게 바빠, 자꾸. 잠깐. 오케이, 오케이. 소농장. 요거는 여기로 잠깐 넘기고. 너무 바빠. 알았어. 1. 개인지 잘 봐야 된다. 유지 잘했는데 망치면 안 돼. 날려버리고 잠깐만 내가 요거 깨서 요거 이제 옷을 입을 수 있다. 공방 들어가면서 창고 그럼 저장고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 효과가 불길을 받치면은 얻을 수 있는 거였고 인간 여기에 여우 둘 인간 하나 그러면 여기서 채소를 캐게끔 해놓고 공급품 꾸러미만 해주고 이것만 해서 땅땅땅 세 개고 근데 이걸로 부족하네. 해준도 해준다고 해도 이거는 이제 나무 딸기만 해야 돼. 나무 딸기만 하고 이건 20개 만들었으면은 요거 해서 요거 들어가고 여기 농사 짓는 데 있었구나. 경작지 해서 식량은 이제 식량이 근데 많이 줄어들었는데 129 작업장 덥사꾼냥꾼 야영지 나왔다. 이게 덥사냥꾼 야영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큰 고기를 캘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드디어 나왔기 때문에 이러면 좀 많이 편해졌습니다 마음이. 요걸로 이제 캐면 돼. 저큰 고기 돼. 그럼 여기서 잠깐만 휴식을 딱 맞게 여가 필요한 충족된 요거 해주고. 아! 못 봤다. 씨. 나 이거 해가지고 깼어야 했는데. 공화품 꾸러미. 옷이 또 필요한 애들이 있거든요. 세팅을 해놓고
이거 많이 캐야 돼. 식량을 위해서 많이 좀 넣어주고 땅땅 두 개 정원이랑 길 그리고 공원 하나 들어가고 팔 준비해야 되니까 공구꾸러미 필경소 목장 두루마리 두루마리를 쓰는 데가 사원이지 사원 선술집 쓰는 데가 있고 필경소 필요하겠는데 이제 여가를 즐기려면은 술이랑 다 있어야 되니까 준비해줍시다 여기다가 넣고 150 인간 너는 여기에 하나 둘 아니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어떡하냐 아니 씨 양아치냐 여기다 지어야지 여기다 지어 아니 아 나 진짜 이거 어이가 없네 열받아 죽겠네 이건 아니잖아 인간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좀 상 인간적으로 좀 살자 얘들아 어 인간아 그거는 무슨 개념이냐 어이가 없네 어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말 무슨 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 아무리 인공지능이라지만 무슨 경우야 아 나 일단 이거 돌게고 일단 이거는 되겠지 이제 하나 넣어서 정리하고 아 약초꾼 이거 들어갈 수 있구나 이제 나오면 저거 나중에 해줘야 되고 석탄도 슬슬 이제 아직은 캐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떨어질 거고 와 돌이는 엄청 많네 이거 깨졌어요 조금밖에 안 남았죠? 다음 턴에 아마 그냥 끝장내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꺼 그래도 지금 5단계야? 높긴 하네 자 여기서 일단은 얘네를 하나 둘 하나 둘 세 개 넣고 그러면 여기서 물길의 신비 해도 되고 사실 이거 받쳐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럴 수는 없죠 지금 봤을 때 일단은 여우를 넣어서 이걸 해주고 인간을 둘 넣어주고 그래 요렇게 해서 만들 수 있으면은 두루마리 만들어주고 자원 팔만한 거 있으면 팔아줄건데 쉽고 좀 돈 많이 벌긴 하니까 일단 한번 해줘 이것도 좀 이렇게 10원이면 커 다음에 끝내야 되니까 돈 많이 좀 벌어놔야 돼요 할 게 좀 많거든요 어차피 요거 오 끝까지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밀어주고 땅땅 두 개에다가 인구 3짜리 하나 더 집도 보면은 이렇게 자기네들 집이 사는 집이면은 더 좋아하잖아요 자기네 집이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거 좀 늘려주면서 각을 볼게요 끝내 준비 얘도 20이 넘어가고 요것도 한번 쫙 준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니까 평판으로 하던지 뭘로 하던지 해서 끝내기만 하면 돼요 자 일단 여기서 지금 해줄 거 요거 괜찮아 그리고 포도주 사고요 그 다음에 차 사고요 두루마리 사고요 집을 조금 부족하네 그러면은 이쪽 전당에서도 이거 쓰니까 일단 들어갔는데 근데 필요 없는 걸 팔아 이거 필요 없잖아 별로 그리고 조금 쓸만한 게 석탄이 좀 팔만하니까 요렇게 해주고 받아놓고 교육내 요청직 요요도 모르겠고 대충 하고 우기고 너는 뭐야 끝났어 여기? 끝나면은 잠깐만 끝났다 지금 요거 끝났지 이번에 끝날 텐데 아마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캐볼래? 여기도 확장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뚫어주고. 얘들 놀리는 건 안 되니까. 소우기 나왔네. 소우기. 여기로 붙여라 하고 여기도 뚫고 37 직구 37 하고. 잠깐 왜 얘 살짝 부족하냐? 어? 뭐야 약적군 야영지. 아 빵집 하이 부족할 수밖에 없네. 지금 너무 부족하네. 딱 봐도 큰일 났어. 잠깐 이거 지금 안 끝나겠다 지금 더. 아 끝날 생각으로 지금 만만이었는데 이러면은 잠깐만요. 아니 끝날 것 같긴 한데 인간 있으니까 게이지 차면서 끝날 것 같긴 하거든요. 끝나야 돼. 오케이 끝났다. 요렇게 해서 어게인스트 더 스톰 명망 20난이도 해봤는데 좀 솔직히 명망 20은 영상으로 또 처음 준비해보는 거라 좀 잘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재밌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시간 킬링 타임은 진짜 좋아요. 일단 좋아요 승리.